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 신약 10쪽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몇 해 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던 그 시절 정을 나누던 이웃들의 이야기와 아련한 추억거리들로 가슴 따뜻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제곡처럼 사용되었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노래의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노래 제목 그대로를 빌어왔습니다. 이 노래는 2004년 전인권의 솔로 4집 앨범에 실렸던 곡인데 2013년 들국화 멤버들과 함께 앨범을 내면서 리메이크해서 더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노래가 뭐 그 표절 시비가 좀 있었긴 했지만 저는 곡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다 멜로디는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부르지는 않고요. 예, 가사 내용만 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노래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으니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함께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자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며 또 이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위로로 가득했던 날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또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면서 너무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사회적인 불안 그리고 정치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의료 대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사건들로 우리는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위기감과 불안감들이 우리를 참 염려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들 가정의 여러 일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일들로도 우리는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염려라는 주제, 걱정거리라는 이 이야기를 좀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나뉘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나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위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위로를 주며 소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해방되어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인생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은 알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의 34절에 대한 해석의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들을 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쉬운 답입니다. 누구든지 아마 교사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공과도 진행하시고 많이 가르치시고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당시의 사람들, 오늘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내용, 연결된 부분인데요, 그 연결된 앞선 부분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가십니다. 그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고요, 그 또 다른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나 들풀입니다. 먼저 새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6장 26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 이 지구상에는 조류가 약 천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어림잡은 거, 어느 정도 수치겠지만 그래도 조사한 바에 따라 약 천억 마리입니다. 매우 많다는 얘기지요. 그 많은 새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 중 제비가 있습니다. 그 조류를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이 이 제비에 대한 연구를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제비는 우리나라와 같이 따뜻한 나라에 와서 겨울을 지내며 새끼를 낳고 새끼가 어느 정도 날개짓해서 같이 갈 수 있을 만큼 키워서 함께 다시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철새입니다. 그런데 어미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보통 100번 이상은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주는데 대략 계산하면 하루에 이 암놈 순놈, 엄마 아빠 제비가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하기 때문에 약 7,000마리 정도의 곤충을 잡아다 준답니다. 뭐 이것도 계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마리냐, 한 번에 두 마리냐, 이건 제가 계산이 아니라 이 연구가가 계산한 거죠. 약 7,000마리 정도의 곤충을 잡아다가 하루에 준다는 겁니다.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얻기까지는 한 3주 걸리는데 대략 21일. 그렇게 먹인다면 대충 계산해도 약 15만 마리의 곤충을 21일간 새끼에게 주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대략 계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 한 마리, 제비 새끼 한 마리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새에게는 새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끼가 있어요. 키우는 방식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누구는 3주간 날라 먹여야 되겠고 누구는 또 몇 주간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줄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천억 마리 정도의 조류가 있다면 이 모든 새들의 새끼, 아니 그 새들까지, 어미, 새, 아빠 새, 그리고 새끼들까지 다 해서 먹는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새들을 먹이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예? 아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밥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주시진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그것들, 필요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렇게 먹이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약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를 세 바퀴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속도로도요, 몇 년 쓰면 순간순간 때마다 보수해야 돼요. 지금 요즘 여름철에 지금 최근에 길에 얼마나 큰 웅덩이들이 하나씩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 걱정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혈관 하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헬리나 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라는 성바오로 출판사 나온 책에서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남편이 실직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 딸이 시집 못 가면 어쩌나? 혹시 학교에 간 아이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한 번역가는요, 이 내용을 번역하면서 조금 의역한 내용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 번역자는 한국,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한 단어를 이 책에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기우라는 한자입니다. 기우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사용합니다. 기우라는 말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우라는 말은 원래 사자성어인 기인지우의 준말입니다. 이 기인지우라는 말은 열자의 천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중국의 그 시절 중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기나라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심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의 염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염려를 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나는 어디에 거처를 하지? 나의 몸둘 곳은 어디이지? 그렇게 걱정한 나머지 먹고 자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새를 먹이듯, 천억 마리의 새를 먹이듯 우리도 하물며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입는 것, 그거 가지고 걱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여기 30절의 본문을 보면 저 같으면 그냥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 정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이 아니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어디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극단적인 설정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풀이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들풀 하나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아 그냥 있으면 있나 보다지, 야 귀하다, 들풀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예를 드는 들풀은 어느 정도 들풀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같습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일이 어떨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들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을 건강을 장담하지만 내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만 같은 들풀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들풀조차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하물며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의 접속부사. 예, 국어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풀이를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고 누구 하나 바라봐 주지 않고 누구 하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들풀도, 그 사그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셨거든. 하물며 그렇게 앞에서 그 들풀도 입혔다면 그 다음, 그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안타까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먹이고 입히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 순간 믿음이 작은 자가 되고 만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먹고 사는 그 일, 당장 내일에 대한 염려가 닥쳐오면요,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목사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장로님은 안 그러신 줄 알아요? 권사님으로 수십 년 기도해도 당장 우리 손주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온갖 염려들로 기도할 수가 없어지고 말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브라넌 매닝은 신뢰라는 책에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맹점을 하나 지적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곤경 속에서든 그분의 돌보시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문제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안 왔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어떤 공경 속에서도, 나의 어떤 환난과 인생의 불행한 속에서도, 당장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신뢰는 염려의 창고에서 노연하는 독립의 순간이며 제2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나야 될 건 두 번째 회심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무언가 불안한 인생들을 살고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만 사실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통과 슬픔과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작아진 믿음을 갖게 되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32절과 32절 두 구절을 볼 건데요. 먼저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한,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국적이 다른 사람, 혈색이 다른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구한다는 단어는 에피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굳이 좀 이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한다, 구한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33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32절에 구한다라는 단어 그리고 33절에 구하라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앞선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할 때는 에피제테오인데 이 에피제테오라는 이 단어는 모든 관심과 신경을 그 하나에 집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애쓴다,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즉 먹는 것, 입는 것으로 대변되는 그 삶의 생계를 위한 모든 것,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찾고 있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그렇다면 33절에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기 구하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제테오가 에피제테오의 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성경 사전을 보니까 그 의미의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식이나 철학적 주제를 연구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단순하게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행동까지도 이 제테오라는 단어엔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의미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할 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을 에피제테오, 그것만 힘쓰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애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즉 너희는 생계를 위한 생계형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음,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 그것을 살아가는 생명형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생명을 건다면 그걸 잘한다고 박수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먹는 것, 입는 것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삶을 추구했을 때 그 삶이 빛났습니다. 저는 우리 송현교회의 90여 년의 역사가 그러한 발자취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계신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재태워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행동까지 투자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는 것, 입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음식과 의복으로 매여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억 마리의 새도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사그라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34절의 해석을 조금 설명을 드려봅니다. 3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과거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의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번역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과거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부분을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건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야, 오늘 있는 근심만 하고 내일 거는 내일 닥쳐서 하자. 내일 닥쳐서. 그러니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내일 거는 내일 걱정하면 되니까. 오늘 거 오늘 걱정해야 하니까 오늘은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근데 그 뜻이 사실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 수정될 때는 거의 바른 번역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여기 주어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내일의 주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어는 누구냐? 내일입니다. 내일. 예.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영어 성경도 itself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얘기가 뭐냐? 그냥 뜻 그대로입니다. 내일에 있을 그 염려가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일이라는 그것이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이 미래의 시간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는 염려할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 현대 번역인 메시지 성경은 3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부흥사는요,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올 때마다 나는 속고 있다고 선포하며 주께 더욱 기도하고 내 마음을 저 복종시키리라. 절대로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주여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염려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앞에서 30절에 보았던 말씀처럼 내일 들풀이 아궁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들풀은 누가 돌보고 있는 들풀이에요? 하나님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돌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내일의 시간마저 때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불행마저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카톡에 티테디오스 암흑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티테디오스 이게 뭔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문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일종의 별명 수식어구처럼 붙여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초대교회 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만큼 부요했습니까? 우리만큼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먹고 입고 잘 곳을 걱정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잡혀가서 내일이 죽음의 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먹고 사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염려에서 해방됐고 나의 모든 미래조차도 내 죽음과 순교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 앞에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의 티테디오스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염려에서 해방된 자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암흑에라고 한번 붙여서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신성문. 여러분, 염려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설령 내일 아궁이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입히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믿고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사람, 해방된 믿음의 사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